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K씨가 임영웅씨의 노래인 이제 나만 믿어요를 커버했습니다. 지난 24일 K씨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페셜 클립 원곡도 좋지만 K씨 버전도 좋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K씨는 신곡 연습 촬영 전 소속사 넥스타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조영수씨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이제 나만 믿어요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했는데요. K씨는 곡 자체의 팝 발라드 매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R&B 재즈 느낌을 더해 새로운 장르의 곡을 탄생시켰고 짙은 감수성과 한층 더 애절해진 가창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곡을 직접 작곡한 조영수씨는 K씨에게 이 분위기도 색다르고 좋다라고 칭찬해 훈훈함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어제는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컬러링이 이제 나만 믿어요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도 임영웅씨 정말 엄청난 팬이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신청자분을 위해 진달래꽃을 열창했습니다. 지난 25일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한 TV조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는 스트레스 날려버려 특집으로 탑7은 직장, 육아, 학업, 다이어트, 스트레스 등 고객님의 각종 스트레스의 타파를 위해 흥의 최절정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청자분은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선별진료소가 너무 덥다.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한다. 마스크, 고글을 쓰고 근무를 하다 보면 나왔을 때 온몸에 땀띠가 난다 라며 비말이 저희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서 에어컨, 선풍기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전했습니다. 이어 임영웅 씨를 지목하며 마야 씨의 진달래꽃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임영웅 씨는 제가 뭐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라며 진달래꽃 사뿐히 밟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임영웅 씨는 진달래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열창했는데요. 다만 점수는 아쉽게 83점을 기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점수죠. 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어 임영웅 씨는 신청자분의 더운 날씨에 정말 감사하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며 말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후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청자분은 구급 출동을 했는데 심정지 환자가 있었다. 심폐소생으로 구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소방 공무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와, 생명을 살린 거죠. 이어 임영웅 씨를 아침마당 때부터 보던 팬이다 라면서 김상진님의 이정표 없는 거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임영웅 씨가 머뭇거리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신청자분은 김수희님의 너무합니다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임영웅씨는 무려 99점을 받으며 신청자분에게 TV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이날 무속인 신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요. 신청자분은 임영웅씨를 가장 제복이 많은 사람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도 임영웅씨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